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꼭 새벽기도보다 조금 늦다니까요. 조금 0.5초 늦었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신 우리 제이슨 전 목사님이 드디어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같이 또 미국에서 다른 또 우리 김인수 목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두 분이 비행기 안에서 만나서 여기까지 오셨다니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3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들 미국에서 오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 목사님, 저 목사님 먼 곳에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적셔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하나님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와서 우리 믿음으로 박수 크게 치면서 힘을 받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십자가에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신분증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신분증이 주어진 다음 주를 위해 복음을 증가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아버지의 죄악을 씻어낼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죄 우리의 민족이 서로 총칼을 걸고 지금 반복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한 죄 피를 흘린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직까지도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북한 땅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을 용서해 주시고 대한민국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땅 축복한 시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경제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번을 계기로 하니 무기를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문을 열 수 있는 아버지 안에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옆에 아버지 언교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의 반드시 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 땅에 우리되어 있는 우리 탈북자 북송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님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신분증 받은 다음 주의 일꾼이 돼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 될 수 다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로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는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머리와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5월 6월에 있는 미국 행사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쳐보시고 많은 기도 후원자 많은 물질 후원자 많은 기도 아버지 같이 또 동참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만나야 할 곳 만나 가야 할 곳 하나님 능력의 종들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제신전 목사님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넘치게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성령께서 이곳에 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다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이제 내가 살아도 그건 제가 전주번에 특송으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부르는데 주일 예배 때는 처음 부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부름에 임하게 찬양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심으로 3월 첫 번째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일 예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 올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도 동일하게 올려드린 예배 들어주시고 중국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동족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 플라톤 교회에서 제가 귀한 섬김을 받고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이슨 전 목사님이시고요. 연세대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이제 경영학으로 유학도 하셨습니다. 이제 박사과정도 수료하시고 사업하셔서 너무 크게 성공하셨는데 은혜 받으셔서 2014년에 신학교를 들어 베데스다 신학교를 들어가셔서 졸업하시고 또 2014년부터는 플라톤 아가페 교회 네 거기서 심우하십니다. 제가 왜 미리 얘기하나 하면 제가 성찬 끝나고 이제 급히 또 다른 곳에 제가 이동 서울제일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찬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며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시키는데 큰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귀한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됨을 기념하는 뜻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지하는 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는 새 생명의 우미를 주시옵소서. 또한 잔을 받을 때에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들면 여기에 이렇게 빵이 나옵니다. 떡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에 떡이 된 것 같이 우리는 지금 다 여럿이지만 성찬 이 떡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눔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이 몸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식후에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 여기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여럿이지만 우리 주의 성찬으로 나눔으로 우리 모두는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눔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그 피를 그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하나하나를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위함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마시셨으면 우리 떡과 잔을 나눠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 주님과 하나 되게 되었사오니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겠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찬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유지문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와 통일을 위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가족이 함께 오신 분들이면 가족과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창조주 목적자가 되어주신 만큼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먼저 자녀를 사랑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과 사랑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내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였듯이 남편을 높이며 남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장수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만이 가득 넘치사 사랑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가 서로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보에 있는 통일을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음 세대의 평화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특별한 곳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48km의 비무장지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숨진 전투 현장을 생명의 능력으로 덮으시니 놀랍습니다. 수십 년 동안 총과 칼로 대치하는 그곳, 분열을 상징하는 그곳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 둥지를 틀게 하시고 평화롭게 뛰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산과 들, 늪과 습지를 뛰노는 귀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보게 하옵소서. 비무장지대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확인하는 생명과 평화의 교육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사악함을 증언하는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배우게 하옵소서. 민족 상잔의 참혹한 상처를 기억하되 평화와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인간의 미련함과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전에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나와 동행하
저희를 대표해서 김종광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오늘 거룩한 날 저희들 주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총을, 복을 온전히 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이 강함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장래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희망을 바라보며 힘차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이 구원받고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땅에 예수 복음 전하는 주의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저 북한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려우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만을 생각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기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오니 주여 저들의 고통을 살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 패역한 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남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 실력가들, 세력가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자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강대국들로부터 압박당하지 않도록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과 경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남북으로 갈리우시고 또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섬유와 계획 가운데 지금 이때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와 하나로 드린 선교 후원단체와 하나로 드린 중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 북한 땅 구원사역을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구에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 송혜원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 유준모 목사님, 이정일 목사님, 박정기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후원이사장이신 임주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복음 통일 사역을 충만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중내 공동체가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산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저 북한 땅에 중국내 탈북민들에게 또 중국에 나아가 온 땅에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저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의 강한 군사로, 거룩한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죄종들이, 성도님들이 협력하며 후원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연합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범사가 다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하고 귀한 종 제이슨 전도사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큰 신앙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사역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1호방 공동체 김성월 자매님의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로 드립의 1호방 김생월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의 간증을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서 저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남이나라 땅에 와서 생활 풍습과 말도 통하지 않은 남편하고 살면서 고향에 두고 온 부모와 형제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면서도 저의 슬픈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딸마저도 병으로 알아서 저는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신경이 몹시 예민해졌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딸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도 그렇게 될까봐 저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아이가 아를 때마다 며칠씩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병 때문에 병원과 불교들이 다니는 절간에도 다니며 비료도 보고 절도 해보고 하였으나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저는 사는 것이 다 귀찮아지고 남편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저희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하루하루를 사는 게 절망과 고통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풀리고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으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죄 지은 인간이며 그 죄의 효과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겨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들이 죄를 씻겨주시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로 드립에서 매일 새벽기도로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제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저는 두려운 것이 없고 저희 가정에서 생기는 유견치 않던 모든 일들도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 시어머니가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는 조금도 급하고 당황함이 없이 저희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중풍으로 걷지도 못하던 저희 시어머니가 완전히 완쾌되어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루어진 이 모든 행운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면 나의 운명은 썩고 병든 지옥의 길에서 헤매일 것입니다. 고향 떠나 낯설은 이국 땅에 와서 희망 잃고 마지못해 살아가던 우리를 차별 없이 주님 곁에 불러주시고 걱정 없고 행복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살아갑니다. 아픈 것은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모자란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이 구웠던 폭풍과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사명을 잘 알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저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가서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끝으로 매일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과 찬양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로 드립의 모든 목사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내 인생의 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제이슨 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 받는 시간 되고 원하고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본문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하고 본문을 읽는 거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로 교회, 하나로 드림 교회에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기회를 주신 걸 참 감사합니다. 참 정말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 마침 다행히 하나로 드림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잘 받는 똑바른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도 전하게 되고 또 같이 시간도 보내고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 이하 또 목사님들 이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 마음이 함께하고 저 마음이 저가 마음이 문이 열리고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성경 본문 읽고 본 설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로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새겨져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한테 변화받는 정말 귀한 복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설교가 또 하늘의 교회 설교가 하늘의 드림교회 설교가 저 멀리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탈북자 동포들한테도 같이 가니까 우리 동포들 이 말씀 듣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힘차게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설교 시작하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 해봤네. 제가 이 본문을 받은 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인데 저한테 상당히 감명이 있었고 변화를 주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짧으니까 섭섭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한국말로 쉽게 하면은 인생이 일장춘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체춘몽이고 또 불교 말로는 인생을 찰나의 인생이라 그래서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라 그래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인생이 현재 살았어도 죽었어도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인생의 일장춘몽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내 인생의 전성시대라고 적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내 살아온 인생 제가 뭐 많이 사는 거 아니지만은 한국 나이로 1월 13일 날 칠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7순을 했으니까 만으로 69년 살았는데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70년에서 하나 빠진 69년을 살았는데도 별로 시간도 안 걸리게 내 인생이 확 지나가 버리더라고. 5분도 안 걸리더만요. 아, 그래서 인생을 찰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나를 보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고 살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살라고 진실로 정말 냈습니다. 네, 뭐 더 세게 말하면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면은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니 그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게 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죽어서 천국 들어간다 말씀 안 하셔서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 뜻 속에 있을 때 내가 바로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전성시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내 전성시대 전성시대 그러는데 그 별거 아닙니다. 말짱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고 하나님 뜻 속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성시대다 그런 이야기 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저 이제 한국에 하고 제가 태국에 갑니다. 태국에 태국 북부 지역에 북동부 지역에 이산이라는 지역인데 이산의 그 큰 도시는 우돈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태국 사람들이 예수를 별로 안 믿어요. 태국에 선교 수는 무지하게 들어가 있더만 근데 선교가 잘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예수를 별로 안 믿고 태국 전체에 예수 믿는 비율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가는 거를 말하는데 교회 가서 정말로 진짜 하나님 은혜가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래도 그것만 해도 대단히 교회까지 온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근데 교회에 댕기는 사람이 태국에 0.8% 1000명에 8명 100명에 0.8명 그게 0.8%죠. 그리고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내 우리 그룹, 우리 선교 그룹이 목표로 하는 지역이 이산 지역인데 거기는 0.2%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원래는 이제 라오스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라오스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첫째로 라오스가 길이 막혀서 국경이 다 막혀버렸어요. 항공편이나 뭐 배편이나 육로 다 막혀버렸어요. 라오스에 멍 들어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라오스에 육로로 가려고 태국 북동 라오스 국경지역에 갔는데 그것도 막혀서 못 간데 가보니까 라오스보다도 더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이산 지역이라서 이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한 파트로 참가하고 제가 가서 하는 일은 격려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힘주는 그런 말씀도 전하고 같이 시작하고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해요. 라오스 이산 지역에 많은 사람들 타겟으로 전도하는데 나는 그 가는 역할보다도 하나로 드림 교회에 온 역할이 최소한 같든지 더 중요한 이런 일을 하러 온 것 같아. 그래서 내 설교는 벌써 다 끝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사는 것이고 그게 전성시대다.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덧붙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어려운 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무식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늙어서 믿어야 잘 되지. 젊을 때는 실컷 놀다가 늙어서 믿으라는데 그게 예수를 몰라서 그렇고 예수교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그 뭐 무식하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참 정말로 나는 믿을 때는 정말 잘 몰랐어요. 그냥 뭐 갑자기 나는 어떤 사람한테 도움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회개하고 그러고 세례받으면은 그러면은 성령을 받는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 이야기인데, 그래 이야기하면서 내보고 회개하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그지 한 몇 년 동안 절에서 수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맨날 하는 게 회개야. 나는 회개가 예수 안 믿는 걸 회개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 뭐 쓸데없는 이것저것 재지은 것을 회개하는 걸 알고 그걸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러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는데 그 우리들이 이 대화가 오고 가던 타이밍이 2009년인데 내가 2009년에 내 나이 55세 때 예수를 믿게 되는데 1985년에 그 유니버시티 워싱턴이라는 대학에 박사가 좀 공부를 하면서 그 저 학교 기숙사 살았는데 애들이 우르르 몰려댕기더라고. 그래서 내 원천만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따라갔더니 그게 교회야. 그래가지고 세례받는다고 뭐 세례훈련도 받고 세례받는다고 댕기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세례 그 저도 받아도 됩니까? 그랬길래 아멘 몇 번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아멘 정말로 한 세 번쯤 하니까 세례를 주더라고. 물로 이렇게 탱가주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 85년에.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 인연이 일찍 있긴 있은 거예요. 그 세례까지 받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고.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도 옆에 앉았는데 옆에 앉아서 둘이서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많이 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그 방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방언을 하는 모양인데 나도 이걸로 하게 해주세요. 그랬지. 그랬더니 진짜로 내 고개가 이랬던 고개가 오른쪽으로 탁 틀어지면서 랄랄랄랄랄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옆에 목사님 이 뭐요? 내가 고개가 틀리면서 랄랄랄라 하는데요 하니까 성령에 의한 방언이래.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무슨 반대 의사 이런 게 없이 그래? 그러면 나한테 성령이 왔다는 거야? 그때까지 내가 그 교회 친구가 그 교회를 차려가지고 집에서 교회를 하는데 내가 가게 됐거든요. 가게 되는데 그 뭐 애들 한 너댓 명 오고 아줌마 한 두세 명 오고 그러고 남자로 없고는 내하고 어떤 당뇨병 걸린 사람하고 둘밖에 없더라고. 그 당뇨병 걸린 사람도 되게 말랐어.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갈 때는 너무 집에 어디 무슨 사업체 개업하는 데 가는 기분으로 갔어. 가서 돈도 많이 갖다 줬어. 왜냐면 다시는 안 갈 거니까. 그래 했는데 아니 다음 주에 또 오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니 내가 빠지면은 당뇨병 걸린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도 나는 그래도 껍데기가 멀쩡했거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도 몇 번 가고 절에도 몇 번 가고 이렇게 섞어서 댕겼는데 그 절 수련을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냥 보통 한 게 아니고 진짜 도닥듯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댕기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설립교를 자꾸 뜨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거는 믿어야 되는 교회 종교더라고. 뭘 믿느냐 그러니까 도저히 못 믿을 것들만 골라서 믿으라고 하더라고. 아니 세상에 나이 55 문 사람한테 그 예수가 처녀한테서 그렇게 정자가 없이 난자 혼자서 애를 낳았다 그러는데 그걸 믿으라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헛소리지 그게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고 나는 그 도를 오래 그때까지 한 35년 도를 닦았는데 뭐 이것저것 도를 한국 사람이 하는 도는 저거 다 닦았어요. 닦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그때는 예수님은 진짜 도인이다. 도를 완지 이루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지.
그 내가 아는 돈은 사람들 한 몇백 명 들려와도 아래로 타타닥 쳐가지고 전부 다 케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도인이야. 그러고 십자가 매달릴 텐데 그 왜 매달려? 애들 몇 대 패서 그냥 다 뻗쳐버리지. 그러니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그게 무슨 도인이야. 그런데 이제 고꼬지가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처음 물어본 게 그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그녀는 버진 메리 이름 하니까 세상에 확실히 믿어지더라고. 동정녀 마리아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라니까 세상에 눈물이 급하니까 앞으로 티 놓더라고. 아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게 딱 믿어지는 거야.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게 합치지가지고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다른 건 안 물어봤어요. 뭐 성천하고 재림하고 이런 물어본 것도 다 믿어져.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돌을 닦고 했지만은 먹고 살라고 한 것보다도 사업을 했죠. 사업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 치고는 상당히 성공을 한 편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교 들어와가지고 예수교 들어와서 그 다음날 예수 믿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제 그 우리 내 담당하던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목수야. 목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믿었으면은 일단 처음에 길을 정해야 된대. 집사 장로를 가든지 전도사 목사의 길을 가든지 정해야 된대. 내보고 정하래.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장로 가는 거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들이 목사보다 훨씬 힘든 거야. 목사는 되게 많더라고 나도 보니까. 나도 뭐 목사니까.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짧은 걸로 가야죠. 그래가지고 상한학교 가는 기분으로 이제 베데스다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목사가 그냥 하랑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선교하는 지역에 좀 다녔는데 재밌더라고요. 내가 LA에서 혼자 LA에 있으면은 나보고 불러줘서 뭐 설교해달라는 교회도 없어요. 누가 나를 뭐 불러줘. 안 불러주는데 선교지 가면은 야 매일 새벽기도 설교하라 그러고 주일 되면은 내가 또 아프리카 켄자에 갔는데 교회를 몇 개 연합을 해가지고 한 500명 모아놓고 내가 보고 설교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목사해서 그 저게 그 교회 차리는 건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고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보고 딱 그냥 처음 내 하나님 말 들어봤어. 하나님이 야 교회 차려 딱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차린 게 우리 플로톤 아가페 교회야. 난 그래서 하나님이 차려라 그랬으니까 한 만 명, 십만 명 되는 교회 차려줄 줄 알았어. 15명 교회야. 근데 15명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고 또 진심으로 우리끼리 정말 예수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 하나님이 일에 기뻐하시는 일들 정말 골라서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숫자에 관계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로 드림교회에 와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줌으로 받는 분들한테도 정말로 마음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아까 보니까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일제는 급한 대로 그 장학생 두 명을 우리가 스폰서하겠다.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 그건 너무 그건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고 그래가지고 이 저 정말로 하나로 교회랑 같이 그리고 하나로 교회에서 또 우리 박정기 목사님하고 박진영 목사님하고 누나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동생이 되겠네. 나는 오빠다.
나는 오빠다. 근데 나는 오빠인데 나는 이제 은퇴 선교 목사가 되고 우리 정말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신장 이식 수술이 잘 돼가지고 누나한테도 아무 이상 없고 그러고 우리 박정희 목사가 새 생명 받아서 정말 불렀던 아가페 교회사의 담임이 되고 또 함께 같이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될지어다. 그러고 나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은 이래 만나기는 오늘 처음 만났지만은 이제 통화를 우리 같이 했고 이렇게 또 하는데 아, 난 내 눈에 너무 예뻐. 할렐루야. 너무 예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래 하루 만날 게 아니고 오늘도 좀 가능하면 좀 길게 만나고 좋은 일이 될 거야. 나 그 설교는 아까 다 했어요. 그 확실하죠? 아니 세상에서 전순위 하나 예를 듣기 나는 시간을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이제 그 내 친구랑 나랑 우리 아침에 나는 그렇게 6시 반까지 교회를 가가지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어떨 때는 내 혼자 어떨 때는 박정기 목사님이랑 같이 교인들은 아무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둘이서 기도를 하는데 6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7시 반까지 1시간 기도하고 차 타고 공원에 가가지고 공원에서 8시부터 8시 반까지 체조해요. 그 주로 이제 82세부터 88세 사이가 가장 많은 70대 몇 명 안 되고 60대는 거의 없는 그런 모임에서 체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이 가서 체조하고 그러니까 늙은 그 87세 된 그 교관 지휘하시는 분이 눈에 띄는가 봐. 그래 와고 내보고 앞으로 한 20년간 교관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뭐 감사함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는 거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체조하고 그러고 내아랑 같이 거기 경동고등학교 7위학분인데 걔하고 내가 둘이서 같이 친구해서 그러고 한 바퀴 공원 한 바퀴 돌면은 35분 40분 걸려. 그렇게 매일 하고 둘이서 아침 맛있게 먹고 이제 나는 교회하고 걔는 출근하고 그러는데 걔 친구가 경동 72학번인데 돈이 상당히 많대.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팜스프링이라는 좋은 동네 사람들 사는 그 동네에 PGA 웨스트라고 또 골프장이 다섯 개 있는 그것도 유명한 골프장이 다섯 개 있는데 하다가 몇십억 주고 집을 한 채 사고 골프장 맨부터 사고 이래가지고 노후 대책을 잘 했다고 친구한테 이제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여신이 노후 대책을 잘 했다는데 저기 예수는 믿는 놈인가. 네. 사람 인생 사는 거는요 한순간에 가버려요. 한순간에 지나가는데 이놈이 노후 대책을 수십억짜리 고급 집을 사고 거기다가 골프장 비싼 걸 사고 그게 노후 대책이라는데 그 보니까 예수도 교회도 안 가고 예수도 안 믿는 애야. 그래서 내가 야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첫째고 둘째고 백번째고 제일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되는 것이 노후 대책이지. 장로님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죠. 노후 대책 된 거지. 그게 노후 대책이지. 우리 노후는 뭐냐면은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그게 노후 대책이지. 그게 우리 전성시대지 지금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예수 믿는 순간에 전성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전성시대지. 그 뭐 노후 대책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불쌍하더라고. 그 돈이 그리 많았으면은 우리가 좋은 데 쓸 때도 많은데 예수님은 우리가 구제 활동도 하기를 원해요. 물론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은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걔가 그렇게 뭐
큰 집 사고 뭐 이제 노후 대책 한다고 뭐 그러는데 불쌍하게 얘기하면서 나 내를 돌이켜 봐서 나도 부족한 거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마음에 야 정말 인생을 다 바치겠다 앞으로도 지금부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래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제일 장점이 뭐냐면은 제일 장점이 내가 아는 제일 장점이 뭐냐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 그러고 나보고 어찌 그리 사람이 걱정이 없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다.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근심 걱정이 있으면 예수님 말 안 듣는 거야 그거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고 다 없는 데다가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자녀의 근세 특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손을 얹으면 사람이 병난 사람이 낫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 뭐 그냥 이상한 쓴 대도 안 하는 기도를 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은 바른 말로 기도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전성시대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내 설교는 확실히 다 한 거죠. 그러고 보통 설교 듣고 난 뒤에 가가지고 다 잊어버리잖아. 근데 오늘 내가처럼 설교를 해놓으면 잊어버릴 게 없어. 알아들어서 확실히. 예수 믿는 나 자신 오늘 이 순간이 나의 전성시대다. 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지금이 내 전성시대다. 할렐루야. 야 정말 내가 그만두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섭섭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 정말 전성시대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성령님이 나의 모든 드라이빙 포스로 믿는 이 순간이 바로 나의 전성시대고 나의 전성시대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이것이 나의 전성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거슬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있으면 용서해버리고 걱정 근심 될 것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걱정도 없어져라 근심도 없어져라 염려도 없어져라.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늘로 드림 교회도 잘 되고 있고요. 더 잘 될 거고요. 힘 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귀신들이 무서워서 다 떠나가는 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뜻 속에서 살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람들 중국에서 줌 보고 있는 우리 교포 교인들 또 여기서 함께 말씀 듣는 하늘의 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헌금 특성을 위해서 우리 임살렘 권사님께서 가세가세 특성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살렘 권사님 나오실 때도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저 말씀에 의지해서 천하에 다니며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해보는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네.
오셨네 할렐루야. 앵콜도 나오네요. 네, 우리 단일로 오셨습니다. 최봉호 권사님, 사랑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인도 역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드림교회가 하나로드림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고 종교에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근 장로님, 김인숙 목사님께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드려진 손길들과 예물들이 오늘 찬양과 같이 주의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이 우리의 전성시대임을 알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드려진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사 전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우리 김수선 집사님 옆에 혹시 일어나셔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성함이라도 좀 한번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새로 오신 분도 한 분. 아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제이슨 전 목사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한번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옆에도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김인숙 목사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제이슨 전 목사님이 이따가 제 축도를 한번 더 저희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국 내 공동체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아카데미가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과 네, 아쉬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마지막 네, 목요일날 진행되니까 빠짐없이 꼭 참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되고 있고요. 혹시 중국 내 공동체에 있는 분들 그 지금 베데스다 의료선교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부터 저희가 처음 시작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신지 복용하고 있는 약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지금 상황들을 설명 이렇게 해주셔야 저희가 그걸 잘 정리해서 의료선교팀하고 나눔을 할 수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금요일날 제가 확인했을 때 20분 정도가 응답해 주셨는데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의료상담소 네, 꼭
제출해 주시기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 하루에 두 장씩 읽으시니까 여러분들 꼭 읽으시고 함께 나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토요일 아침 10시면 다음 세대 예배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녀들, 네, 우리 자녀분들을 위한 다음 세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서정 자매가 지금 섬겨주고 있고요. 중국에선 김영란 자매님께 섬겨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우리 아픈 우리 김종근 장로님, 그 다음에 이성희 집사님과 이란희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면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시는 분이 지금 박연수 권사님, 그 다음에 아들 한라, 그 다음에 이성희 집사님과 아들 영희, 그 다음에 하수경 집사님과 그 딸 지원이, 이란희 집사님과 두 딸인 다이소희가 이번에 함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가는 여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게끔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기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는 건, 저희가 가서 수요일 날 이소가 이상이라고 하는 일본 크리스찬 부부, 70대 부부이신데, 70대 노부부이신데, 그분들이 섬기는 교인분들과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신앙에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간증하고, 같이 기도하고, 신앙 교제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앙이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13일부터 16일까지 가는 일본 후쿠오카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송혜영 목사님께서는 주일 1시에 서울 제일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면 설교 강단의 교회로 가실 텐데, 여러분들 이따 식사하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표기도 김수경 집사님이시고요. 특송은 정남영 장로님께서 특송해 주십니다. 오늘처럼 헌금 예배, 헌금 드릴 때 제가 헌금 특송하고 싶습니다라고 원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사무실이나 송혜연 목사님이나 저나 박중현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헌금 특송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로 드림 교회랑 통일의 마중물 TV 있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신 우리 김복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예배의 소중함과 또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동참하시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우리 제이슨 전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을 이길 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 내주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성도들 저 멀리서 줌으로 또 이 예배를 보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